안녕하세요. 저는 박교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특별한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특별한 날이 많지만 이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념일 이름은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이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한 것이 많지만 두 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건강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한국에서 살수 있어서 많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드리기 위한 휴일입니다. 지금 같이 전 세계에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으로 이날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독일은 에카타 단프 페스트이라고 합니다. 이 기념일은 10월 3일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국은 문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9월 2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11월 26일입니다. 한국, 독일, 중국, 그리고 미국 모두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감사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11월에 네 번째 수목금일 있고 3일 동안 휴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이 원래 고향으로 갑니다. 가족들 다 함께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도로가 매우 붐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여행을 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미국 추수감사절에 꼭 필요한 음식은 바로 줄면조입니다. 이것은 너무 맛있습니다. 줄면조를 토종동물이니까 이민분들이 이날에 줄면조 먹었습니다. 그동안 줄면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줄면조를 꼭 먹어야 합니다. 줄면조는 전통적인 음식 되었습니다. 지금 후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피칸파이입니다. 그리고 호박파이를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습니다. 미국 원주민들, 이민들에게 호박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이
이민분들에게 호박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민분들이 호박파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호박파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음식 만든 후에 가족들 식탁에 다 함께 앉아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밥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에 미식 축구를 봅니다. 저는 미국 축구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